달걀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꾸꾸릿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다육이 화분 이름은 꽃내음 1번. 이 겉에서 봤을 때 직이하게 뭐야? 얘도 둥그랗고 얘도 둥그란데 얘가 1번, 얘는 2번. 둥글둥글 단지 스타일은 2번입니다. 각각 6종 39,000원, 3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녀석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꽃내음 1번 6종 39,000원 화분은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냥 병 모양? 자, 잎 사이즈가 11.5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cm 정도 되고요. 어디 엉덩이 좀 보자. 아, 엉덩이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네요. 요인석은 보니까 꽃 코사지 모양은 동일한데 바디 색상만 달라요. 바깥으로 뻗침다리 하고 있어서 요인석들 그 화분 식지에서 놨을 때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네요. 간혹 가다 보면 다리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약간 건들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요거는 하늘색입니다. 빙그리를 돌려보고요. 밑면 모습,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 굽다리 부분에 살짝 물고임 현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흰색입니다. 흰색. 자, 빙그르르 돌려 보이고요. 자, 밑면 모습. 물구멍 사이즈 이 정도 되면 1.5cm가 넘어요. 시원하게 뚫렸죠? 가볍다, 요거. 요거는 진홍색.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이렇게 노랑색과 밝은 연두빛감 색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6종이고요. 6개의 화분 가격 39,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모양 이런 모양들 다육이 식재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저는 물론 이것도 이거 입구 사이즈 똑같은 거 아니야? 저도 왠지 얘가 입구 사이즈가 더 넓은 것처럼, 요 녀석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11cm. 그리고 노는 11.5cm. 11점. 그래, 얘가 조금 더 크네. 여기 눈썰미 있다고 해야지. 자, 밑면, 그러니까 높이가,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cm가 조금 넘는데, 얘는 전면에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꽃 다 좋아하시지만, 다육이 그림을 그려, 다육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 그려놓으면 해바라기가 부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부자가 됐다고? 뭐, 그래갖고 좋아하신대요. 저 물구멍 사이즈 뭐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일부러 더 뚫은 거 아니겠죠? 더 뚫었어. 뭐야? 이건 아닌데? 자, 너만 그런겨? 그렇지, 너만 그렇지. 이제 어머, 깜짝이야. 하도 물구멍 사이즈가 마음에, 물구멍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라고 하도 그러니까는 대박. 이 정도 되면 훌륭합니다. 저 정도 사이즈. 자, 녀석은 색감 파란색. 그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진분홍 색감과 요거 지금 산호색이 있는데 요것도 오늘 물구멍 사이즈 보고 깜놀했어. 사장님, 꼬꾸리 사장님께서 혹시 여기 드릴로 별도로 뚫으신 거 아니죠? 이거 진짜 더 뚫는 분도 계시고 저 굽다리 부분을요 실리콘으로 메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열성적이신지 몰라요. 자, 노란색 예쁘죠? 뭐 얘는 또 왜 여기서 커 보이냐? 그 다음에 흰색 한번 볼까요? 웃긴다. 물구멍 사이즈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꽃내음 1번 6종, 2번 6종, 각각 39,000원의 화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우연히 저에게 큰, 여기 누가 실험적으로 뚫어본 것 같아. 암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큰 물구멍 사이즈 화분이 하나가 딸려왔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아, 참, 여러분들. 행복한 꽃그릇, 지금 우리 그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서 지금 그 6월 2023년 6월 한 달간 여기 화분에 한해서 소매 고객님들 대상으로, 방문 고객님들 대상으로 1+1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놀러 가시면 화분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예 부자재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 다육이까지도 구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놀러 가셔가지고 보셔요. 처음에 그 초보 다육맘들이 그 행복한 꾸꾸릇 놀러 가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